1년에 52주인데 오늘 마지막 52주를 맞이해서 우리 삶에 손해방과 이익방과 잠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. 하나님 팔락 원한 것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한 삶도 금년 한 해 어영부영 지나서 얻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가슴을 쳐가면서 자기 마음 다짐해가면서 각오를 결심해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회개 안 할래야 알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평양교회가 철두철미하게 회개 열매 맺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가 복받고 나가서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까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굳은 가기와 교신 가지고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마음 변치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. 기도한 대로 일으킬 줄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